investing.com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아리랑 TV와 한국경제TV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경제신문의 또 유튜브 채널인 라오환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경제 그리고 외환환율 전문가이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또 국제금융 전문가시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모시고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손님부터 원래 소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허재범 대표님부터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자기 PR 시대입니다. 스스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에서 선물 초창기 때 선물 거래 그리고 90년도 초에 시카고에서 펀드를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서울,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지에서 특파원 생활을 한 허재범입니다. 현재는 investing.com의 네. 한국 대표로 있습니다. 네, 역시 자기 PR 시대 맞죠? 네,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분을 또 모셨는데, 또 한상춘 위원님.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시장을 한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그동안 그 기업체를 이렇게 보면, 사실 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패를 보는 경우를 많았고, 네. 또 일반 그 재테크 관점에서도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달러 투자라는 게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는 전문적인 이렇게 관련된 그 채널이 좀 부족하고 해서 사실 그 이렇게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국의 그 최고의 이렇게 위안과 국제금융 그리고 이렇게 환리스크 관리 또 달러 투자 이런 것 보면 한국경제신문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나우 환경만 보면 네. 모든 게 이렇게 뚫릴 수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포부를 가지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이 3인방입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환율 진단과 전망, 뭐 달러, 채권, 뭐 주식, 뭐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께 진솔하고 또 정직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을 할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손님부터 또 소개를 할 사람 없잖아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네,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주로 이제 주간 단위로 네. 해서 지난주에 그 동향과 주요 그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네. 특히 그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있으면 사실 그 주요 그 이렇게 환율뿐만 아니라 동향뿐만 아니라 현안을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망과 관련돼서는 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요 변수에서 전망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환율 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대체로 달러 인덱스, 보편적인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네. 또 원위안화 환율, 그리고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엔달러 환율과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그때에 이렇게 가장 그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그 환율 지표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다른 쪽의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는요. 워낙 그 이번에 어렵게 모셨던 인베스트닷컴의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 허 대표께서 네. 직접 좀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바톤을 좀 넘겨볼까요? 네. 일단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그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외환 그 환율이 관계가 되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채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외에 직접 주식 투자나 ETF 투자하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죠. 네. 즉 해외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환 리스크에 대해서 주식에서는 벌었는데 오히려 환 차익 때문에 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국제금융을 아우르고 또 기업들이나 개인들한테 어떻게 리스크를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너무 전문가들을 모셔놨다 보니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생기초, 아, 아나운서가 이렇게 생기초라고 발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위원님?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방송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대학에서 우리가 환율과 관련된 책은 사실 현재의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과거에 맞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차트가 통하는 사회를 그 노멀 소사이어티에 대비해서 지금은 그게 안 이렇게 통하는 뉴노멀 소사이어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론들이 현상에 어떻게 적용돼서 이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 지금 장애교에서는 생기처라 했습니다는 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달러 투자와 그다음에 기업의 리스크라든가 환율 전망이라든가 동향 관련된 아주 이론적인 부분 그것을 실제와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네. 그러한 그 기초 지식을 이렇게 한국 경제 신문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큰 이렇게 창사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결부해서 사실 그때그때의 시황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시청자분의 경제 상식, 환율 상식, 국제금융 상식을 위해서 사실 이 방송을 좀 우리 국제금융 전문가이신 이렇게 허 대표님과 이렇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환율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또 환율만 다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대표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외환을 중심으로 본 또는 그 국제금융 또는 네. 국내 금융이 되니까요. 일단 그 투자시장, 금융시장이라고 하면은 주식, 채권, 주가지수,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ETF. 뭐 요즘 유행하죠. 네. 그래소에 상장된 지수 펀드가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포함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환율과 관련해서 한 20년 이상 방송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시청자분의 궁금한 사항들을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또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광범위한 내용을 다 커버리지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단위 방송이긴 하지만 시청자분이 매일매일 관심이 이렇게 두셔서 사실 그 환율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짚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쌍방향으로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달러 투자하시는 분한테 비단 그 외환뿐만 아니라 증시도 그렇고 다른 경제 현안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다음에 이렇게 이 방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도 시청자분, 맞습니다. 시청자분이 이렇게 네. 주인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경력이라든가 또 이쪽 분야의 그 이렇게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꼭 좀 이렇게 응답해드리는 이런 쪽을 좀 이 방송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같이 허 대표랑 또 장애표랑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의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나우 환경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뭐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도 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꼭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investor.com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은 또 국제금융은 또 돈을 다루는 문제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이렇게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앵커랑 저랑 해서 이 방송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가장 주력했던 것이 어느 데이터 업체를 같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청자에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점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이렇게 데이터는 또 이렇게 환율과 관련된 데이터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500만이 산다리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이렇게 표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뉴욕 시장에 당첨되지 못한다. 그만큼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미국의 경제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신뢰하면 저희는 사실 유태계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계의 이렇게 데이터 컨설팅 업체에 한 개 들어와 있는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들어온 지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한국 사이트가 개설된 것은 한 불과 몇 년 정도 됩니다만은 실제 한국의 지사가 되고 직원들이 일을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해서 허대팸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아마 모든 것은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으로 이렇게 높여서 방송을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모든 그 국제금융 이렇게 되면 통계 수치를 좀 바탕을 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 높고 아마 기업인들도 그걸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좀 해서 이 방송을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방송, 내용이 있는 방송, 아무나 이렇게 떠드는 방송, 한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막 하면 오히려 이렇게 달러 투자라든가 환영 관리라든가 이런 게 실패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증권사가 사실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일 때 사실 달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는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27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믿고 했다면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 4년 동안 1250원, 1270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위로 간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아니면 달러를 샀다면 결국 손실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이니까 아무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 문제는 저를 빼고 아주 전문가들을 모셨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아주 이렇게 해서 같이 전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전문가신지 느낌이 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차분하게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릴 거고요. 저희는 정말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송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네. DLS, DLF 그런 상품이 왜 위험한지 알기 쉽게 설명할 그렇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함께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Investing.com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 화이팅! 화이팅!